그러면 저 보험왕과 함께하는 신상품 10월 11일 날 또 걸려도 또 맞는 안보험에 대해서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리르 뿅! 일단은 일반암 하나로 최대 5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걸려도 또 맞는 암보험이에요. 줄임말로 또 암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일 날 일단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원바람 기준이고요. 재진담 담보가 따로 있어요. 재진담에는 전이암 그리고 이런 것도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납입 여력이 되시면 같이 준비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 그림 보면 어디 회사인지 알겠죠? 자, 유 또 걸려도 또 맞는 암보험 또 암이라고 일단 자칭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암보장의 변천사는요, 2020년도에 뭐 진단금 수수비 항아 표적 1단이 나왔고요. 또 2021년 4월달에는 암검사, 뭐 MRI나 PT, 그 사후 관리까지 통증 완화나 재활 치료 등 여러 개가 보장 특약이 탑재가 되었죠. 그리고 2021년 9월달에는 양성 종양 진단과 암검사, 생검 NGS, 그리고 항암 식단 서비스가 추가되었고요. 이거 외에도 일단은 2022년 7월달에 특정 면역항암 3세대죠. 혹은 일부분이 카티 치료제가 특약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거 외에도 암이나 내시경 검사가 일단은 추가가 되었고요. 자, 또 걸려도 또 맞는 암보험 드디어 M사가 찾아냈다. 암보험의 공백 일단은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검사를 통해서 뭐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진단받으면 통합암 진단비에서 또 암 진단비가 나오고요. 또 신담보가 신설이 되었어요. 상급 종암 암 직접 치료비와 그 다음에 종합병원 그 다음에 폐암이나 특정 폐질환 호흡 재활 치료비 그리고 유방암 유방 재건 수술비 또한 암 수술비 25% 체증형 이렇게 나왔고요. 그 이후에 치료비나 사망까지 합병증 부작용 그래서 여러 가지 담보가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또 걸려도 또 맞는 암보험은요 일단은 의학 기술 발전에 따라 암 환자 생육률이 매우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암 발병률 위험률은요 암의 권리 확률이 38%. 그래서 거의 뭐 3명당 1명꼴로 걸리고요. 2차 암 발병률이 무려 몇 프로예요? 76%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제가 맞는 게 아니고요. 이 M사에서도 맞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일단은 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배에 달한다. 2차 암의 권리 확률은. 그렇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는 완치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업계 최초로 통합 암 진단비, 유사암은 제외인데요. 유사암 진단비나 납입 면제가 따로 있습니다. 자, 또 암, 최대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통합 암 진단비는 최대 4억 1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암 진단비 최초 1회한으로 지급이 되고 통합 암 진단비는 최대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업계 최초 통합 암 진단비는 일단은 최대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만 보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 별 5개입니다. 이거 수능에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강사도 아니지만 자, 일단은 소외감 7천만 원 넣을 수가 있고요. 유방암 외 9종 이 부분은 밑에 내려가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또 소아암 7천만 원 15대암 7천만 원, 10대 고액암 1억, 4대 고액암 1억 이렇게 해서 2억, 2억 천, 4억 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메리 일반암 범위가 다른 거 아니야? 팀장님 빈틈없이 범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갑상선암 유사암이 1위예요. 2위가 폐암 15대가 들어갔고요. 3위가 소아암 그 다음에 4위가 대장암, 소아암이죠. 5위가 소외간, 유방암. 6위가 전립선암, 역시 소외감에 들어가고요. 간암, 소화기암. 8위가 췌장암, 고액암에 들어가고요. 9위가 담낭, 담도, 고액암에 들어가고요. 10위가 신장, 15대 고액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아 모아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정 소외감에는 이 모든 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소화기함은 이렇게 나머지 7가지가 들어가 있다. 15대 특정함은 이렇게 15가지, 10대 특정함은 10가지, 4대 고액암은 이 4가지가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 보호망이 전립선암이 걸렸어요. 그럼 요 특약을 받았겠죠? 그럼 없어져요. 그 나중에 위암이 걸렸어요. 또 7천 받아요. 이거 7천 받으면 없어지고 특정 소화기암 받으면 또 7천만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대 고액암이 걸렸다. 예를 들어서 귀관이나 소장암이 걸렸다. 아니면 후복막이나 복막암이 걸렸다. 아니면은 중피종이 걸렸다. 그럼 여기서 1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섯 개 항목들이 각 다섯 번까지 최대 5회까지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초 1회 안으로 받는 것보다 각각 다섯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도 좋으실 것 같다. 자, 업계 최초로 통합암 진단비. 일단은 원발암에 따른 2차 암 발병률 위험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일단은 대장암에 걸리면 뭐 위암이나 유방암, 갑상선암 걸릴 확률이 몇 배요? 특히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3배에 달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 대장암 걸리면 위암 같은 경우는 1.5배, 유방암은 한 2배 정도. 특히 뭐 간암이 걸렸다. 그 나머지도 거의 2배 정도. 폐암이 걸렸다. 나머지 2배에서 4배. 특히 두경부나 신장, 방광암은 몇 배예요? 4배 정도의 확률이 있다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유방암에 걸리면 갑상선암이 3배. 어우, 이거 진짜 유방암 환자분들 갑상선암도 정말 유사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궁 경부암 걸리면 위암이나 대장암 걸릴 확률이 0.2배에서 0.7배 정도. 그리고 전립선암은 방관이 2.3배, 직장암이 1.3배,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위암이 1.1배에서 1.3배, 그리고 유방암이 1.2배에서 2배, 신장암이 무려 2배에서 4배. 와, 4배. 일단은 원발암에 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이 정말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차 암, 재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암 한번 걸리면 최초 1회 안으로 암보험이 나가고 끝나잖아요. 국내 모든 보험사가. 근데 각각 부위마다 따로따로 유사암처럼 각각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10월 11일 날 국내 최초로 5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또또암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